가오개스리 로켓 라쿤에 대해 알아보자. 라쿤은 네발짐승 중 하나로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포유류입니다. 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면 모양 얼굴. 라쿤은 얼굴이 검은 가면을 쓴 것처럼 되어 있어 그 모습이 독특합니다. 두 번째 꼬리 반접기. 라쿤은 꼬리를 반으로 접어서 다리 사이에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방어 기제 중 하나로서 위험을 느낄 때나 수면 중일 때에도 발견됩니다. 세 번째 야행성. 라쿤은 밤에 활동하는 동물로서 빛이 적은 어두운 환경에서 뛰어난 시력과 냄새,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손발이 다용도. 라쿤은 손과 발이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사냥 음식을 먹는 것, 물건을 잡는 것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재주가 좋음. 라쿤은 물건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들의 촉감 능력은 특히 탁월합니다. 이들은 또한 장난감, 음식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을 취미로 즐깁니다. 여섯 번째 지능이 높음. 라쿤은 지능이 뛰어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높습니다. 때로는 다른 동물들의 음식을 뺏어먹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물에 대한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